구축 살면서 신축 아파트가 제일 부러운 건 팬트리예요. 너무 갖고 싶어서 현관 신발장 한 칸을 팬트리로 만들었어요. 그 작업을 영상으로 공유한 지 벌써 4년쯤이나 됐더라고요. 그동안 정리 한번 안 했더니 엉망이에요. 같이 정리해요. 공중부양에 신이 나서 현관에 주렁주렁 매달았더니 성황당 같아요. 다 비우고 이제 이만큼만 남았어요. 역시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현관 신발장 두 칸 중 한 칸은 여전히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신발은 딱 이만큼만 소유하고 남편과 제 신발은 다르면 새 신발을 구입해서 개수가 늘지 않게 유지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랐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하네요. 정리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현실 파악 제대로 됩니다. 마스크 비닐은 왜 자꾸 여기 쑤셔놓나요? 치워도 계속 나오는 매직. 빈 상자도 많이 보이고 빈 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재활용을 꿈꾸며 모아놓은 과일 포장재가 수북해요. 팬트리 속 물건들은 모두 밖으로 뺄게요. 바구니채 옮기니까 빨리 비워낼 수 있어요. 바구니에 회의적인 분들도 많지만 저는 정리를 반복할수록 바구니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어요. 자질구레한 물건을 담는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청소나 정리할 때도 한 번에 드러낼 수 있어서 작업이 쉬워지거든요. 주방에서 오래 사용한 행주는 청소용으로 활용해요. 오일팡 행주는 먼지가 밀리지 않아서 청소할 때도 좋아요. 경첩을 보니까 4년 동안 안 닦은 게 맞나 봐요. 4년을 정리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수납이었다. 아닌가요? 눈으로 볼 때는 나름 봐줄만 했다고요. 와, 물건량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쉬울 줄 알았는데 일이 좀 커진 느낌이에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일단 덩치 큰 우산꽂이부터 정리해요. 태극기가 두 개나 있네요. 이건 베란다 팬트리로 옮기려고요. 정작 우산은 이게 전부였어요. 우산꽂이 없어도 되겠어요. 다이소 파일꽂이. 후라이팬 정리할 때도 잘 쓰지만 팬트리에 넣어 길쭉한 물건을 수납할 때도 좋아요. 쇼핑백 하나에 넣어 보관하던 장바구니와 쇼핑백들. 베란다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지만 큰 장바구니와 쇼핑백 몇 개는 현관에 있는 게 확실히 편해요. 다이소 파일박스 안에 넣으니 깔끔하죠? 꺼내기도 정말 쉬워요. 강아지 루피 용품이 참 많아요. 배변 패드는 계속 쓸 줄 알고 많이 샀는데 여행 때 아니면 쓸 일이 없네요. 지난번 베란다장 정리해서 만든 꼼수 팬트리에 보관하려고요. 여기도 잘 유지되고 있죠?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장소예요.
팬트리는 없지만 곳곳에 저장 공간이 있는 건 구축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사용자의 몫이겠죠? 수납함으로 사용하던 신발 상자는 뒤집었어요. 크라프트 박스로 변신. 훨씬 더 깔끔해요. 모기향이 왜 이렇게 많죠? 살림 14년 동안 여름마다 샀나봐요. 내년에는 절대 사지 말아야지. 안에 뭐가 있는지 자꾸 잊게 되니까 라벨링도 꼭 해요. 완전 간단한 종량제 봉투 수납법 소개해요. 다이소에서 파는 바지걸이에요. 이케아에도 있지만 조금 더 비싸요. 나무 사이에 봉투를 놓고 손잡이 부분을 세워주면 고정 완료. 방향 회전도 되니까 아무데나 걸어 쓰기 좋아요. 베란다에 걸어두고 썼는데 여기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현관 팬트리는 소중하니까 뗄 때 흠집을 남기지 않는 3M 코맨드 훅을 사용했어요. 부드럽게 한 장씩 잘 꺼내지고 흐트러짐도 없어요. 심지어 비닐봉투 한 장이 남아도 잘 고정되어 있죠? 바지걸이 집게 부분 안쪽에 부직포 처리되어 있어서 비닐 손상 없이 고정되니까 종량제 봉투 수납에 최적이에요. 저희 집은 아직도 마스크 잘 쓰고 다녀요. 아이용, 어른용 나눠서 바구니에 수납하고 빈 박스는 바로 버렸어요. 물건이 하도 많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재활용하겠다고 모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촬영할 수 있게 모은 건데 오히려 집이 지저분해지는 원인이 되었어요. 언젠가 이염티슈를 소개하게 되면 써야지 하며 모은 오염된 이염티슈. 살림 유튜버로 살면 이런 것도 모아요. 오늘은 버립니다. 다이소 망한템 소개를 위해 간직한 물건들. 오늘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주관적이지만 이건 별로였어요. 이 영상 본 사람들끼리만 알기. 두꺼운 다리미 전선은 키친타올 심으로 정리하면 깔끔해요. 생각보다는 물건이 많아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네요. 라벨링은 꼭 하세요. 엄마! 여보! 찾는 일 없어요. 쓰레기 버렸더니 빈 바구니도 생기고 빈 공간도 생기고 너무 깔끔해졌죠? 이거 진짜 꿀템인데 최근 구독하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해요. 우산꽂이인데 우산 10개도 흔들림 없이 고정되는 강추템입니다. Made in Korea. 1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비 올 때마다 뿌듯해요. 정돈된 모습 보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쓰레기는 모으지 않겠어요. 괜히 봉투 한 장 더 꺼내보는 설정샷. 저의 다음 정리 장소는요? 싱크대입니다. 지금도 정리 중이긴 한데요. 완성되면 곧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돼요.